회의를 만들었던 것처럼 시장의 디렉토리에서 컴포넌츠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어줍니다. 이제 그다음에 여기 헬로 월드 여기부터 이제 만들 건데 여기 위를 헤더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헤더.ts 코드들은 네, 여기 다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이 태그가 있어서 이거를 만들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헤더는 여기 있는 코드 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지금 post.tsx를 눌러줄 거예요. post.tsx는 지금 코드가 좀 길어서 지금 이렇게 두 개로 나눠놨는데 여기 있는 코드 해서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진행할 이제 보면은 다음 코드는 포스트 아이템이랑 포스트 리스트 같이 만들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포스트 아이템 포스트 리스트 이거는 좀 전에 예전에 제가 실습했던 과정에서 이제 VS 코드를 딱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했더니 이런 줄거리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컴포넌트가 메인 라우트 점 메인 레이아웃 TSX 는 여기 있는 거 쓰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컴포넌트가 총 5개를 이제 만들었는데 디렉터리 안에 이제 이렇게 5개가 들어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했던 get initial props라는 함수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데이터 패칭을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PI랑 컴포넌트들을 조합을 해서 페이지를 만들 건데 먼저 이제 index.tsx를 이제 바꿀 거예요. index.tsx에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는 이제 home하고 getPost랑 initial props 함수를 통해서 여기 await, assign 함수를 통해 가지고 API에 있는 것들을 받아올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console.log라는 해서 이제 initial props를 이제 진행할 때마다 이제 확인을 할수 있도록 만들 겁니다. 그리고 post.id txt도 그들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진행을 해주면 여기 보면은 이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랑 Next.js에도 장점 중 하나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컴파일이 진행이 됐는지 컴파일을 진행하고 이제 Successfully 확인을 계속 할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러면은 이게 확인했던 것처럼 이제 컴포넌트들이랑 이제 index.tsx 그리고 이제 id.tsx를 이제 컴포넌트를 통해서 이제 get initial props를 통해서 SS 서버 사이드 렌더링과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 실행되는 하이브리드 이제 next의 assign 함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index.tsx를 보시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 코드에서 assign이나 get initial props 이런 것들은 이제 데이터 요청할 때 많이 사용되는 이제 함수입니다. 그리고 id.tsx도 이제 바뀐 코드가 이렇게 되는데, initial props를 이제 함수가 이제 인자로 보면은 path name이나 이제 query, 뭐 request나 이런 관련해서 HTTP나 이제 response, error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추적이나 이제 URL 패스들을 추출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이제 콘솔 이제 한번 찍어 볼 텐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맨 마지막에 호출 로그 해가지고 이렇게 따로 해놨는데 이런 거는 이제 바로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index.tsx에 보시면은 로그 그리고 아이디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컴파일 successfully 행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컴포넌트 기반으로 해서 네, 포스트앱이라는 이제 헤더와 그리고 각 컴포넌트에 대해서 보시면은 메인 레이아웃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페이지를 새로 침해도 get initial props 여기 보시면 이렇게 뜰수 있는 누르면 이제 빌드 페이지 해서 포스트 아이디 컴파일링이 들어가고 컴파일 석세스풀리가 뜹니다.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하면은 initial props id라는 것이 이제 콘솔에 찍히는데 여기서 또 확인하면 컨트롤 시프트 i를 누르면 개발자 도어 켜집니다. 여기서 콘솔을 누르면 홈으로 돌아가기를 누르면 executed home get initial props라는 게 뜨고 이걸 아무거나 누르면 executed props id get initial props라는 콘솔이 찍히게 됩니다. 콘솔이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get initial props 함수는 서버 사이드 렌더링과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을 구분해서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아서 구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Next.js에서 사용을 하면은 정말 편안하게 이제 리액트를 하는 과정에서도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할수 있습니다. 이제 실습이나 그런 코드들에 대한 이제 구현은 이걸로 끝이 되겠고 남은 부분들은 이제 리듬이나 아니면은 Git을 통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